정월 대보름을 맞아 화성시 관내 곳곳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반월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청사 이전에 따른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시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연극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실버 무지개 극단이 2기 단원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온기를 느껴볼 수 있는 봄이 다가왔지만 꽃샘 추위로 인해 아직까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겨울에 잘 이겨냈던 감기도 이 시기에 작은 부주의를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관내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놀이와 세시 풍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을 되새기는 소중한 날로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세시 풍속 행사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화성시 관내에서도 대보름을 맞아 선조들이 즐겨하던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전통놀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둘의 패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깨가 들썩거리고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도 마냥 신이 납니다. 도심에서 살던 아이들과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살던 아이들이 전통 민속놀이가 이색적이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은 아낙네들이 즐겨 했다는 투어 던지기와 담장박 세상 풍경을 보기 위해 부녀자들이 즐기던 널뛰기 재미에 흠뻑 빠져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들은 연을 만들어 하늘에 뛰어보고 제기차기와 팽이 돌리기 등 여러 가지 놀거리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향남에서는 척사대회 1등상으로 송아지를 부상으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안동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약 200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용줄다리기가 열렸습니다. 기안동 용줄다리기에서는 이 지역의 풍물패거리와 다른 지역의 풍물패거리가 만나 온 마을을 돌며 지신밥기를 통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용줄다리기에서는 여성과 미혼의 남성들이 서쪽 편에 서서 암줄을 잡고 기혼 남성들이 동쪽 편에 숫줄을 잡아 줄다리기를 했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을 가져온다는 풍습 때문에 이기는 쪽은 언제나 암줄이 됩니다. 이 행사는 기한 1통 정월 대보름을 주음해서 각 가정의 행복과 안녕 또 불악의 화합 나아가서는 명년의 풍년을 기약하는 이 행사입니다. 기안동 용줄다리기는 기배동 사무소 광장에서 펼쳐진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볼 수 있도록 또 한 번 제안됐습니다.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 행사를 펼쳐진 정월 대보름 행사의 백미는 무엇보다 달집 태우기. 시민들은 가족들의 건강과 마음의 소원을 적어 달집에 걸어놓습니다. 해질녘 커다란 달집 앞에서는 신명나는 장단을 앞세운 풍물패들이 달맞이 행사에 흥을 돋우고 모든 시민들의 소원이 담긴 달집이 활활 타오릅니다. 시민들은 하늘 높이 솟구치는 불꽃 앞에서 지난 한 해 애군을 태워 날려보내고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반월동 주민센터가 지난 4일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면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새 청사가 자리 잡은 반월동 856번지에는 부지 면적 2054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276제곱미터 규모의 반월동 주민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는 인근 상가 2층에 위치해 있던 기존의 주민센터보다 접근성이 좋아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저번에는 상가 건물에 있어서 다니기가 좀 불편했는데요. 지금 이전한 곳은 아파트도 근처에 있고 해서 또 민원실도 1층에 있고 애들이랑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개설된 프로그램도 신청사가 마련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에서 우리 주민자치 운의 프로그램이 적게 운영이 돼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개청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동민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반월동 복지센터에 위치하고 그곳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강좌를 운영해왔으나 신청사의 강의실이 마련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성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가
지난 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가 열린 시청 대강당에는 관내 소재한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금 올해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각종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정부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와 함께 당일 즉석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별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화성시 실버 무지개 극단이 새로운 단원을 맞았습니다. 2007년에 창단된 실버 무지개 극단은 순수 아마추어 극단으로 단원들 모두가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 대부분이 연극 무대 서본 경험이 없는 노인들이어서 처음에는 대본을 읽어나가는 것조차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극단 못지않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원들이 어떤 그 활력을 찾았다는 거는 제일 보람이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한 가지 어떤 자비 생긴 거나 마찬가지로 그 1년 동안을 계속 꾸준하게 그 연극 공연을 다녔고 한 20여 회 이상을 공연을 다녔으니까 그분들도 상승 굉장히 바빴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들 일을 찾으니까 활력들이 생긴 거죠. 그것들이 이제 일단은 우리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 실버 무지개 극단은 지난해에만 2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는가 하면 아마추어 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연극 무대를 통해 노익장을 발휘해 왔습니다. 김민읍 단장은 연극을 통해 다시금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올해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며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 해주니까 이제 좀 더 연극적으로 완성된 작품이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네요. 처음에는 과연 이 노인들이 연극을 해낼까 했는데 이제 한 해를 먼저 지나가 보니까 이제 슬슬 욕심이 생겨서 이제 올해는 마당놀이 비슷한 역으로 좀 그래서 사실 힘든 작품이거든요. 마당놀이라는 게 배우술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데 과연 노인들이 해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지사댁 경사 또 영화로는 뭐 시집가는 날이나 뭐 이런 해서 오영진 씨의 아주 굉장히 한국 희곡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희곡인데 그걸로 한번 마당놀이화해서 아무 데서나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뭐 극장이면 극장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 한국 토속적인 것 또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적인 것들이 가미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김민읍 단장을 필두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실버 무지개 극단은 지난 10일 새로운 단원을 맞이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단원 중에는 젊은 시절 신파극을 해본 경험이 있는 노인과 시인, 한국무용의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어 실버 무지개 극단의 수준도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노인 무슨 연극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해서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제 여가 생활도 보낼 겸 또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홍도야 우지마라라는 작품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실버 무지개 극단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본 실버 극단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화성시 공직자들이 헌혈에 동참하며 사랑과 희생의 봉사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5일 시청 광장 내에 마련된 사랑의 헌혈 버스에서 화성시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혈액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했습니다.
화성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 주관으로 열리는 사랑의 헌혈 행사는 매년 2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화성시가 지난 10일 화성시청 집무실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성시 관내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총 7명으로 3개 고등학교 3명, 송산고 2명, 비봉고 1명, 화성고 1명입니다. 시는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화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는 등 인재를 육성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개별 전시회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로는 15개사로 2월 16일까지 받고 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300만 원 이내에 부스 임차료와 기본 장치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명예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2월 27일까지 받고 있으며 응시 연령으로는 만 40세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에게는 시민기자학교 입소와 명예기자 소양교육, 활동시간 자원봉사 인정 등 특전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으로는 총 4명이며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이번 달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건강가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재육성 도시로 성장해가고 있는 화성은 화성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그런 만큼 화성시가 미래의 인재를 육성시켜가는 곳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